이번 정류장은 해운대 경찰서입니다. 다음은 동해선 제수역입니다. 동해산 제수역입니다. 다음은 왕자 맨션입니다.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죠. 2개월 동안 이 통화까지 주신 마이크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지금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을 놓고 당이 이른바 친문계와 친명계로 쪼개진 상황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걸 수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고 또 바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이 있는데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좀 바꾸자, 권리당원 학교 부여 기준도 좀 달리 해보자, 집단지도체제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떠냐, 이런 여러 가지 대선 룰을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조율하느냐, 이것도 비대위원장의 핵심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현재 당대표